쌤, 그런데 다른 과일이 아니라 왜 귤껍질이에요? 이 귤껍질은 네. 천연 재료로서 온기를 오랫동안 보호해서 찜질하기 엄청 적합한 거죠. 그러니까 온기를 쉽고... 오랫동안 보존하기 때문에 그럼요. 귤껍질을 쓴다? 그럼요. 그래요. 그러면 귤껍질로 양말로 어떻게 안대를 만들 수 있습니까? 따뜻하죠. 근데 귤 냄새도 나고 핫팩 같아. 이거를 어떻게 눈에다 대면 됩니까? 눈에 갖다 대는 거죠. 누워서 한번 대볼까요 그러면? 근데 양말이라서 좀 그런 거 있다. 아 이거 따뜻하다. 따뜻하네요. 생각보다는 조금 더 따뜻해야 돼요. 아 근데 이게 귤 껍질이기 때문에 더 오래 간다는 거죠? 그렇죠. 보통 느낌이 한 40도, 50도 정도 사이. 맞아 맞아. 그러면서 이제 눈 속에 있는 기름이 녹아지면서 눈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새로운 기름막이 잘 형성이 되는 거죠. 어 좋다. 눈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근데 효과를 보려면 한 최소한 10분 정도는. 이게 도움이 되는 거는 안구 건조증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? 그럼요. 좋다 이거. 뭔가 눈이 풀리는 느낌도 들고 그럼요. 벌써 약간 수분이 늘어난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? 눈을 지키기 위한? 있죠. 눈꺼풀 청소입니다, 청소. 요 눈꺼풀에는 요 속눈썹 난 이 자리 바로 근처에 마이봄샘이라는 곳에 건강한 기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 기름이 막혀 있거든요. 네. 그 기름을 녹여서 그 기름이 나오게 되면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눈물 위에 새로운 기름막이 잘 형성이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눈이 빨리 파괴가 안 되고 건조함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네요. 오늘 많이 배우네. 아니 근데 요거 여기 어디에 좋은 겁니까? 사실 눈꺼풀 청소. 이거. 일단은 요즘에는 이 눈이 건조하다는 게 거의 대부분 다 눈꺼풀 염증에 의해서 기인된 거기 때문에 눈꺼풀 청소를 통해서 그 고름들을 빼내면 눈물 자체가 건강해져가지고 건조증이 좋아진다는 거죠. 이런 것도 좋습니다. 제가 샤워를 하고 뭐 저녁이나 이럴 때 그냥 수건을 딱 물 묻혀가지고 누워있으면서 한 10분 정도 올려놓는 정도만 해도 눈의 피로도 풀리고 그다음에 아마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따갑다, 뻑뻑하다 그런 것들이 없어질 거예요. 자 그리고 또 우리 주부님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데 좀 편하게 집에서 언제든지 이렇게 손쉽게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 몇 가지만 그렇죠. 더 추천해주세요. 일단은 세안을 하실 때 우리가 보통 비누나 클렌징폼 같은 걸로 지그시 눌러갖고 눈썹 말고 속눈썹 있는 주위를 비누나 클렌징폼으로 세안을 잘 하시는 거예요. 세안을 잘 하고 나서 그럼요. 잘 하고 나서 이제 물로 헹궈내고 수건으로 닦고 눈을 뜨시면 이 아까 말씀드린 그 기름샘의 원인인 마이봄샘을 비누나 클렌징폼으로 이렇게 세척을 하는 거예요. 세척을 하고 나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나쁜 기름들이 녹아지면서 네. 건강한 기름막이 나와서 눈을 잘 보호할 수 있게 되겠죠.